본방과 하지메 마시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타시와 강코쿠노 오누리 교카이노 이재훈 복지 데스. 저는 한국에서 오는 이재훈 목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비와코 호수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美しい 비와코노 그노 호토리데 미나산토 데아에다고도 고코로카라 우레시코 모테이마스. 정말 아름답고 또 멋진 고장이며 마을이며 또한 호수입니다. 헌터니 우츠쿠시쿠 스테키나 바쇼 데아르토 미테이마스. 이 비와코 호수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방문했던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와코를 보면서 제가 몇 번 갔던 이스라엘의 갈릴리아호라는 곳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 호수는 이 비와코 호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아호는 비와코와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 비와코 호수보다는 조금 작지만 역시 아름답습니다. 시카시 고고카라 미에르 비와코 요리모 뭐좀더 작은んですけれども, 역시 우츠쿠시이 미즈미데스. 그 갈릴리 호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아호에 관する こういう 하나씩 아리마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신이 出てくる 하나시ではな 나이です.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히토비토가 하나스 하나시なんですけれども. 이 비와코 호수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에도 유람선이 있습니다. 비와코도 同じように 갈릴리아호에 유람선이 아리마스.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탔는데 그 유람선 비용이 요금이 너무 비싼 겁니다. 아루 관광객가 その 유람선에 乗ろうとしたんですけれども, その 티켓도가 とても 高かったんです. 그 승객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금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비크리스테 난데 こんな 티켓도가 高いのか? 言いました. 그 손님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したら 売ってる 人が こういうふうに 言いました. 요금이 비싼 것은 이 호수가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걸으셨던 바로 그 호수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네, 난데 高いか? って言うと, 聖書に 出てくる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歩いた あの湖, それが ここなんだよ. だから 高い.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そしたら その 관광객의 人が こう言いました. 아니, 요금이 얼마나 비쌌으면 예수님도 배를 안 타고 걸어가셨겠습니까? 船の 티켓도가 아마리니모 高いから 예수様は 歩いて 渡られたんだな. そのように言いました.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今夜私はそのガリラヤ湖で漁師をしていたペテロという人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베드로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페테로という人は 2000년 전에 生きてた人なんですけれども, 私たちと同じような考え方を持っていました. 사람들이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人とは時代を超えまた場所いろいろ違うように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実は人とは同じ考え方を持っています。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공통적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どのような国でも民族でも共通点のある考え方を持っています。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을 그 생각의 상자를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考え方、また自分が持っている固定観念の箱を飛び出すことが人にとっては難しいことです。 사람이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人が持っている固定観念から出ることがどれだけ難しいか、ちょっと実験してみ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파란색 옷을 입은 청년 잠깐 올라와 주세요. そこに座っている青い服を着た一番かっこいいハンサムな少年、ちょっと前に出てきてください。皆さん大きな拍手で。 저와 함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홉 개의 점이 있는데, ここに9つの点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이 아홉 개의 점을 네 번의 선을 거서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4つの線だけを使ってこれを全部つなげてほしいんですね. 그 펜을 떼면 안 됩니다. でもこのペンを離しちゃダメです. 그리고 네 번만 선을 거어야 합니다. 4つの線だけを使って全部つなげて 그리고 선으로 아홉 개의 점이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そして全部をこの点をつなげ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もう一回やっていいです。皆さん励ましの拍手を。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오케이, 확실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저도 풀 수 없었습니다. 実は私もこれ答えられませんでした。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ですから、がっかりしないでください。 저도 답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私も答えを聞いて分かりました。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私も何回もやってきました。 수없이 많이 해도 결국 하나가 남습니다. 何回やっても一つだけ残るんです。 그런데 3 4 오 박수요, 皆さん。 해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고사가 ここに あるんです。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예, 外に 出ても いいっていうことを 考えなかったんです。 우리는 이 아홉 개의 점 안에서만 연결하려고 합니다. 私たちはこの9つの点だけの中でつなげようとします。 조금만 나갔다가 들어오고. 예, ちょっと出て戻って。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예, また出てから戻っても。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全部つながるんです。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에 사로잡히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この実験は私たちの固定観念からどれぐらい出るのが難しいかという実験の一つです。 일본 분에게도 日本の人にとっても 한국 사람에게 한국の人にとっても 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の人にとっても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아프리카の方にとっても 저 몽골 사람에게도 몽골人にとっても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人はどのような人であってもこの出られない形があるんです。 생각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自分の考えからちょっと出るっていうことがどれだけ難しいことでしょうか。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そのガリラ湖で漁師をしていたペテロが一晩中漁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一匹も取れないある夜がありました。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패입니다. 漁師が 一晩中 漁をしたのに 1匹も 取れない。 그것은 残念なことです。 시험을 본 학생이 0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一生懸命勉強していた学生が本当にゼロ点を取ったような感覚です。 기업가가 부도가 난 것과 똑같습니다. 企業家が 財産を 失うようなことです。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해 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怪我を したような感覚であります。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これは不幸です。 인생의 대실패입니다. 人生にとっては失敗です。 그럼 이런 실패와 이런 불행스러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そのような困難にぶつかると人はどのような考えに入るでしょうか?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自分が何を悪いことしたのか?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このような不幸なことが起こったのだろうか?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人々は原因と結果という因果応報的な考え方を持っているのです。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다스리는 신에게 잘못 보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もしかしたらペテロがこのガリラ湖を覆っているいろいろな神々が怒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 내가 어제 아내에게 잘못 대했기 때문에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은 것은 아닌가? 昨日の夜夫婦喧嘩してちょっと女房に言い過ぎたかな。それでこんなになっちゃったかな。 나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쁜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悪い何か原因があるがゆえに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のではないか。 바로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카르마라는 단어입니다. この因果応報的な考え方を一言で言う言葉がカルマ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뭐 이 단어를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この単語を皆さん覚えなくても結構です。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 しかし人の中にあるその因果応報的な考え方。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いいことをすればいいことが起こる.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결과가 생길 것이다. 悪いことをしたら悪い結果が生まれる.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この世の中で良いことをしたら絶対いい結果が生まれるんだ.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전생에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다. この今の現世において悪いことが起こったということは前世において自分が悪いことをしたんじゃないか.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라면 해석하는 것이죠. 人生に起こる全ての悪いことを原因と結果として考える方法. 삶의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全て起こったことは自分の責任だ. 나 하기 나름이다. 自分の通りになる.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 自分に責任があるから自分がそれを取らなきゃいけな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天は自分を助けるものを助ける.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이 생길 것이다. いいことをすればいいことが起こる.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悪いことをすれば悪いことが起きる. 내가 빈 그물이 올라온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何か起こったのは自分が昔悪いことをしたから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それが人々の考え方の中にある考え方です.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皆さんはどうでしょうか? そのようなことを考えるでしょうか? 그런데 이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しかしそのペテロが自分の網を洗っている時に, 그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近くで多くの人々に教えていたイエスキリストがペテロに言いました.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深いところにこぎ出して網を下ろしなさい.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를 다 다녀봤습니다. 베드로와 갈릴리의 곳 전체를 回ってきました.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갈릴리 호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本当にもう何十年もこのガリラヤ湖を漁してきたものです. 어쩌면 갈릴리 어부 옆에 회장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ですからガリラヤ湖の漁師としてプライドもありました. 또 아침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는 법입니다. そして 浅いところには朝は魚は集まら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す。集まってくるのです. 아침에 그물을 다시 내리면 쉴 시간이 없어집니다. そしてまた網を下ろしたらまた網を洗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休む時間がありません. 상식과 경험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彼の常識と経験によるのならば、いやいやいや、やりませんというのが普通です.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베드로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しかしどういう理由であれ、ペテロはその時、わかりました、やってみますと言いました.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베드로가 굴복했는지도 모릅니다. もしかしたら多くの人々に教えているそのイエス様の権威に自分は従順しようと考えたのかもしれません.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페테로가 深みに 고기다시대 아미오 오로시다 도끼니 驚くべきことが 起こりました.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その網が 破ける 호도니 多くの 魚が 捕らえられたのです.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起こったのです. 자신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自分は 夜中中 釣りをしたのに 取れなかったのに. 상식과 경험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自分の常識と経験とは全く違うことをしたのに多くの魚が取れたのです.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카르마가 깨진 것입니다. その瞬間ペトロが持っていたそのカルマが崩れ始めたのです. 자기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自分が一晩中釣りをしたけれども取れなかったけれども,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죠. 예수様の言う通りにした時に多くの魚がかかったのです. 베드로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페테로の人生において一回も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ことが起こったのです. 베드로에게 어떤 선물이 찾아온 것이죠. 페테로に贈り物が送られてきたのです.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ある方にとっては一番初めて聞いた言葉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ギリシャ語でカリスマ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これは贈り物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만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깨뜨리는 것은 선물입니다. 全てが原因と結果によるそのような考え方を崩すのが贈り物です. 진짜 선물은 本当の贈り物は 뭔가를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誰かからもらったから与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期待してもらう与えるのではありません。 값을 다 지불하고 주는 것입니다. 가격을つけて渡すのではありません。 그저 상대방이 좋아서 주는 것입니다. ただ相手を愛しているから与えるのです。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原因があるから結果を期待するのは贈り物ではありません。 베드로의 삶 속에 선물이 찾아온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에 贈り物が 贈られてきたのです。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선물로 온 것입니다. 皆さん私たちの命も贈り物として与えられたのです。 이 중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この中で自分の両親を選んで生まれた方いますでしょうか? 혹시 일본에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もし皆さんの中で私は日本に生まれますと決心して生まれた方いますか?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선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地上に生まれたのは贈り物として生まれたのです。 그러므로 이 선물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ですからこの贈り物という資格で見た時に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들도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私たちに起こる辛いことも贈り物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세상에는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もちろん世の中には自分の原因の結果によって悪いことが起こる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でない時もあるのです。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얻는 좋은 결과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いいことをしていい結果が生まれる時もありますけれども、自分が何もしてないのにいいことが来ることがあるのです。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이 시각입니다. 물론 植えた通りにそれを刈り取るというのは多くの場合正しい。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聖書にも蒔いた通りに刈り取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만 주어진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しかし人生のすべてが原因と結果で解決でき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 그물이 될 수도 있고 自分が一生懸命やったのにすべてを失うこともあるのです。 상식과 경험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했지만 엄청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常識と体験には合わないけれどもすごい祝福を受ける時もあるのです。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贈り物가 あるのです。 고통도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苦しみも 贈り物である時があるのです。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皆さん 진주가 どのようにできるでしょう? 진주는 모래와 같은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반응하면서 그 모래의 아픔을 참으면서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その貝が砂が入ってこないように一生懸命やりながらその傷の中でそれを守るために真珠が生まれてきます。 모래가 주는 고통이 없으면 아름다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砂粒が 与える 傷が なければ 美しい 진주は 生まれない。 진주의 아름다움은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생겨나는 것이죠. 진주의 美しさは 傷を受け入れた時に起こる美しさなのです。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그물이 빈 것은 불행이요 고통이었지만 예기치 않았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一晩中魚が取れなかったのは苦しみでしたけれども、それを通して予想しなかった贈り物が贈られたのです。 인생을 인과응보로만 보지 말고 인생은 선물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틀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인과応報だけ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人生は贈り物だという考え方もあるのです。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죽음도 선물입니다. 聖書的な見方をするならば、死も贈り物です。 물론 죽음은 인간이 죄에 빠진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聖書によれば、もちろん死というのは人間の罪によって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선물로 바꾸어서 우리가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しかし神様は私たちが罪の中にあるこの全てを終えて新しい命を与えてくださる贈り物として死を与えられた。 인생을 카르마로만 보지 않고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카르마とだけ 見ないで 카리스마と 見た時に 인생이 贈り物になっていくので。 풀리지 않는 많은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もちろん答えられない多くのものがありますが、これを見た時に答えが出てくるのです。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아 고니에서 漁을 していた 베드로가 예수様に 従い 始めました. 시간이 많이 흘러 여러 해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何年か経っていろいろなものを見てきました.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ですから誰よりもペテロがこの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のはどういう方かを知りました.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イエス様が弟子たちと一緒に食事をされている時に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様が突然起き上がられて弟子たちの足を洗われ始めたのです。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야 합니다. そのパレスチナ地方ではみんなサンダルを履いて砂が多いので家に入る前に必ず洗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様が現れ始めた時ペテロがびっくりしました。 아니 예수님이 제 발을 왜 씻기십니까? 예수様 나제 아나타가 와타시노 아시오 아라운데스카? 그래서는 안 됩니다. そんなことしてはいけません。 그럴 수 없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 내 발을 씻기시는 안 됩니다. 와타시노 아시오 아라테와이케마센.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스, 페드로와 도유 의미를 못 띄다는 데쇼까? 발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씻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시가 아마리니모 기타나갔다가라 아라와이나나 그다사이트 있다는 데쇼. 베드로는 평소에 발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까? 페드로가 아시오 아라우노가 아마리 스키자나이카라스노요니 엔료시다는 데쇼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올바른 법칙을, 올바른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 의미では 페드로와 소노 키마리오 마모트 있다는 데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시가 도시대 대신의 아시오 알아오는데쇼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올바른 규칙 아니겠습니까? 내시다치가 시노 아시오 알아오노가 물론 기말이であります. 주인이 왜 종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나제 슈진과 시모베노 아시오 알아오는데쇼. 세상의 올바른 규칙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どうしてその働いている者が上の者の足を洗うのが正しいことなのか。 이 베드로의 거절은 지금 예수님은 올바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드로가 이어도시다노와 예수様가 されていることは私たちの決まりを守っていないという意味があったのです。 베드로는 지금 룰,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페드로와 룰에 돌아와れていたのです。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배운 도덕 규칙에 따르면 어른이 씻김을 받아야지 왜 어른이 아이의 발을 씻겨줍니까? 베드로가 쓴데이다 속고노 습관이요래바 어른아가 고도모가 어른아의 것을 使えなければいけな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한 규칙입니다. 소시테 시모베가 주인이 使えるのが 아타리마의 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신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나제 예수様は 신하노니 우리たち 시모베노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そんなことはできません.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규칙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皆さん 우리たちは この世の中の 決まりに 中毒になっています.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たちは 決まりを 守れば 이히토다나도 考えます.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스바라시 히토다도 미토메마스. 그런데 사람은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도 겉으로는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시카시 히토토와 마치갔다 도키오 모치츠츠모 다다시소나 기마리오 마모르코토가 디키르노데스.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은 새카맣게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悪いことを一回もしたことないのに心の中では非常に汚い考え方を持っている人もいるのです。 내가 이 규칙을 잘 지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人の目を気にしながらこれを守っていれば人から認められるそのような動機でただ守っているに過ぎないかもしれません。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このことを守らなければ嫌なことが起こるからしょうがないから守っているそのような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様はおっしゃられました。その見える行いが大切なのではなく心の動機が大切なのである。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見た目では美しく普通に生きていますけれども心の中にあるその憎しみ 그라야미가 문제이나노데아.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야 そんなことはできませんと 遠慮するので 예수様は おっしゃられました.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私が あなたの 足を 洗わなければ あなたは 私と 관계가 1つも ありません. 예수님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様は 관계를 おっしゃられていたのです.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거죠. 기마리요리모 大切なのは 관계なのです. 세상의 규칙으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규칙이지만 この世の中の 기마리와 시모베가 주인이 使えるのが 正しい 룰ですが 세상의 규칙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발 씻기는 것이 합당하지만
この世の中では弟子が死の足を洗うのが当たり前だと思います。나는주인이고스승이지만私は主人で、そして師であるが너희의발을씻어주는관계인것이다しかしあなたの足を洗う関係なのである나는세상의규칙과다른관계로너희를만나는것이다この世の中のルールとは違う関係で私たちは出会う나는너를사랑하기에내가주와선생이지만너희의발을씻겨주기를원한다私があなたを愛するからあなたの足を洗いたいのである여러분세상에왜이런많은법과규칙이있는지아십니까皆さん世の中には何と多くのルールがあるでしょうか관계가깨졌기때문입니다관계가崩れてしまったからです관계가깨졌기때문에법이필요하고제도가필요하고규칙이필요한것입니다관계가崩れてしまったがゆえに制度やルールや法律が重要です하나님과우리인간과의관계가깨졌기때문에법이필요한것입니다神様と人間の関係が崩れてしまったがゆえに立法が죄가인간과인간사이의관계를깨트렸기때문에법이필요하고규칙이필요한것입니다私たちが人間と人間の間で裏切りがあるためにルールがあるのです신앙관계는규칙이필요없습니다しかし信頼関係の中にはルールは必要부모가자녀를양육할때이렇게한다고생각해보십시오皆さん親が子供を育てる時こう言ったと考えてください너가나의사랑을받으려면100가지규칙을지켜야된다あんたがね親の愛を受けるなら 100種類のルールを守んなきゃダメだよ 나를만나는100가지법칙을가르치는부모가있겠습니까親と出会うための100のルールを教える親がいますでしょうか부모는자녀가때로마땅히지켜야될규칙을어겨도자녀라는관계때문에그것을품습니다子供がいくら悪いことをしても子供だというその一つの理由で彼を受け入れます하나님을만나는규칙으로만나는것이아닙니다神様と出会うのはルールによって出会うのではないのです하나님은우리를창조하신이미우리를창조하신관계속에있는분이십니다神様は私たちを作られた創造主であり우리를사랑하시는관계속에있는분이십니다美しい関係の中にあるのです규칙보다중요한것은관계입니다ルールよりも大切なのは関係なのです내가얼마나규칙을잘지켰는가가나이가얼마나훌륭한지를증명하는것이아닙니다自分がいかに決まりを守っているかが素晴らしさを表すのではないんです내가어떤분과관계를맺고있는가가더중요한것입니다自分はどのような人と関係を持っているかそれが大切なのです이베드로가또예수님께어느날이렇게질문했습니다ペテロがある日イエス様に質問しました예수님제가지난몇년동안예수님을따랐습니다예수様は私はあなたについてきました제가무엇을얻을수있습니까それで예수様何か私がもらえることはあるのでしょうか내가예수님을모든것을버리고다른결과로나에게돌아오는것은무엇입니까私が全てを捨ててあなたについてきましたけどもその代わりに得れるものは何でしょうか이베드로의마음속에는이세상모든사람들이가지고있는이 give and take주고받는생각이가득차있었던것입니다ペテロの心には私たちも持っているギブアンドテイクの心が満たされていたのです제가예수님께젊음을드리고많은시간을드리고예수님을섬겼는데저에게돌아오는것은무엇입니까예수様私はあなたに全てをかけてきましたですからあなたがくださるものはあるのでしょうか이세상많은사람들은내가준것이면받은것을받을것을기대합니다世の中の人々と同じように渡したらもらえるその考え方です또내가무엇인가를받으려면무엇인가를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何かを受けるためには自分も与えなければいけない삶의모든관계가 give and take 로주고받는것으로생각합니다人生の全てが give and take で考えている누군가나에게무엇을주면은뭔가나에게기대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誰かが自分にくれたら何か下心があるんじゃないか이생각의틀을벗어나는것이얼마나어렵습니까この考え方の過去から出るにはいかに難しいことでしょうか우리의마음속에는조건적인사랑으로가득차있습니다私たちの心の中には条件的な愛が満たされているのです심지어신도기브앤테이크로만나려고합니다私たちは神々さえもギブアンドテイクで会おうとします신에게내가많은것을주어야신도나를축복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神々も自分たちが何か一生懸命にやったら自分を祝福してくれるのではないか그러나여러분분명한것은여러분이많은것을바쳐야여러분에게축복하는신은진정한신이아닙니다しかし皆さんが一生懸命捧げたからといってその神々が与えてくれるならそれは本当の神ではありません여러분들로부터무엇인가를기대하는신은가짜신입니다皆さんから何かを期待する神々は本当の神ではないのです진정한신은本当の神様は완전한신은完全なる神様は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私たち人々に何かを要求される方ではないのです。 그분은 그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その方は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方なのです。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恵みを満たしてくださる方なのです。 그레이스를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입니다. 恵みを他の言葉で言うなら give and take ではなく give and give 与え続けるものです。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与えてまた与えるものなのです。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기대할까요? 親が 子供に 与える 時 何かを 期待するでしょうか?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나중에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하면 진정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私が あんたに これだけのことをしたから あんたも これだけのことをしてと言うでしょうか? 진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本当の親は 子供から 何かを もらえると 期待することではない. 주고 또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与えても与えてももっと与えたくなるのが 親の 心なの.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聖書に 出てくる 神様は 恵みの 神様です.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聖書の神様は私たちから何かをもらえると思って期待している神様ではな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ですから聖書には私たちが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話で満ちています. 이 세상에 이 인간보의 법칙에 물든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この世のシステムで 固定観念に縛られている私たちには理解できない話が 세상의 도덕적인 규칙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世の中の道徳観念に縛られている人には理解できない話があります. 세상의 주고받는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Give and take で生きている人には理解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す.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받아들여주며 그를 축복합니다. 父親を本当にバカにして出て行った放蕩息子が帰ってきた時にその父親は本当に彼を抱きしめました.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이 열심히 일한 큰 아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しかしそこにもう一人のお兄さんがいて彼は一生懸命お父さんの言うことを聞いたけれどもそのお父さんの姿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저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살다 돌아왔는데 왜 그를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가? 自分の弟は、お父さんのその遺産をもう水のように使って、そしてまた遊んでなくして帰ってきたのに、 왜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줘야 하는가? なぜ祝福して、またお祝いを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 이 세상의 까르마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그는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世の中のカルマ的な考え方ではその弟は捨てられなきゃいけないの.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모두가 다 벌을 내리려고 할 때 그녀를 용서하며 그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様は会員の現場で捕まえられた女性が石打ちに挨拶になった時にイエス様は彼女を許されました. 그녀가 행한 죄를 따라서는 그는 벌을 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彼女が犯したその罪は律法によれば石に打ち打ち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です.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彼女に新しい人生の贈り物を与えられた.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聖書の中には、イエス様が故に何かこう慣れない気分の人が多くいました. 예수님을 불편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そういう人たちは道徳的には社会的には立派な人たちでした.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들로 여기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様はその社会に見捨てられた罪人 そしてそのような弱い人たちといつも時間を過ごしていました.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주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가운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自分の民族を裏切るようなその税金取りをするようなイエス様は愛されました. 그 당시에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その時代の不道徳な生き方をしてた人々と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のあだ名は罪人の友達でした. 세상의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世の中のルールを破った人たちと関係を持ったのです.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考えられないことをイエス様はされていたのです.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様が捕まえた時にそのペテロはイエス様を裏切りました.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와 예수様と 一緒にいました. 아시모 알았다いただきました. しかし 베드로와 예수様を 裏切ったのです. 그렇게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恩を忘れた人は世の中的には捨てられてもしょうがない人たち.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아침 식사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復活された後そのペテロに行き一緒に食事をしペテロを愛されました.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를 버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世の中の考え方では彼らは捨てられなきゃいけないのにもっと恵みを与えられました. 주고 또 주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与えてもっと与える恵みを与えられた.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神様は恵みの神様です.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이십니다. 私たちを作られたのも恵みである.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は神様からの贈り物です.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と正しい 관계를 못하겠다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주고 또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捨てましたが 与えてさらに与えて恵みを与えられる神様なんです.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な考え方に捕まえられて死に向かっています.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どんなに良いことをしても死に打ち勝つことはできません.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いくら良いことをしても死に打ち勝つ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아무리 세상의 신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신에게 드릴 테니 나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런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いくら象にまた神々に自分を死なないようにしてくれとお願いしても死を 乗り越える神々はいな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私が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なのである.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神様は本当に私たちを愛するためにイエス様を送られました.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죽음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自分の力では勝つことができない死を打ち破られたのです. 죽음의 그늘 아래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死の中に囚われている私たちを救い出すためにイエス様は来られたのです.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기세를 恐れません.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입니다. 아타에테 우케리오나 관계ではなく 아타에 続ける. 선한 삶을 살면 사랑하고 나쁜 삶을 살면 저주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良いことをしたら愛するそのようなことではないのです.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삶에 삐뚤어 나가 있을 때 더 품는 사랑입니다. むしろ失敗した時にまた人生から外れた時にむしろもっと愛するのが本当の愛なのです.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의 그늘 아래 처해 있습니다. 私たちはこの世の中で罪の中に暗闇の中にいます. 호수 밑바닥에서 얼음을 깰 수 없는 아이처럼 その凍った湖の下でそれを割ることができない子供たち子供のように.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의 권세를 깰 수 없습니다. 私たちの力では決して死の力を打ち破ることができな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神様が私たちを救い出してくださらなけれ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私たちがどのような人生を生きたとしても 규칙을 잘 지키든 지키지 못하는 간에 正しいルールを守ってきたか守ってきてないかが関係なく. 그리고 무엇을 바쳤든지 간에 상관없이 何かを捧げたかとかそういう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を超えて与えてくださる愛.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それが十字架の愛なので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神様はこの世を愛するがゆえに一人子をお与えになっ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てそ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滅びることがないと約束されました. 예수님은 그 손이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様のその拳は潰れるだけ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신 희생입니다. 何でしょうか私たちを生かすための犠牲なのです. 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생을 믿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この聖書は約束しています. 예수 그리스도를 신지를 すべての者は死の権威を打ち破ることができる. 여러분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神様からの贈り物を受け取られることを祈ります. 세상의 규칙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속을 들어가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人を恐れた 기마리아 룰で 生きるのではなく 神様との愛の関係によって 生きていきましょう.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恵みあふれる 神様のその愛を 受け取っていきましょう. 세상은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나카니와 타다와 나이 という 言葉は 嘘なのです.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私たちが この 生きている 존재 자체가 贈り物なので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神様が 私たちを 愛するが 故に 命を 与えて 우리는 세상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私たちが 世の中の 決まりを 守る ために 生まれたのではなく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 예수 그리스도 十字架の中にある愛を受け取られてください.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을 섬긴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서울から 多くの 한국의 크리스천の方が 来られたのは 条件的な愛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皆さんたちから何かを 期待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す.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私たちが 立派な 크리스천だというのを 自慢したいが故に来たのではない.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私たちがまず受けたその贈り物を皆さんたちに分かち合いがたいために来た. 우리가 경험한 이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神様との愛の関係を皆さんとも分かち合いた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神様から与えられた恵みを皆さんと共に分かち合いたい.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それ以外に一つも理由もないのです. 조건 없는 사랑, 条件のない愛,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치를 超えた その恵み.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皆さんがその恵みを受け取られることをただ私たちは祈っている. 정말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本当にいいものは分かち合いたいものなのです.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순 없습니다. 死を超えたその素晴らしさを私たちが握りしめるだけではダメなのです.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何の条件もなく何の見返りもなく 대가 없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そのようなものを受けられるなら、みんな一緒に受け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의 틀을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今日私たちが持っているその固定観念から少し一歩出ていきましょう.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스베테와 오와르 소노요나 칸가에카타오 오이테쿠다사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분가 이것을したからいいものだけを受け取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の.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새로운 인생은 출발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どのような人生を今まで歩いてきても今日から新しいスタートができるのです. 베드로가 빈 그물을 였었지만 엄청난 고기를 잡으셨던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一晩中かけてもできなかったのに예수様の御声に聞いた時に大量になったように,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주가 대신의 아시오 알아와れたように,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罪を受け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ものが許されたように,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この神様の恵みを皆さんの心に受け入れてくださ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 心を 開いて 神様の 愛を 受け取られることを お祈りします.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この時間 고배を 垂れて 目を 閉じて 少し 祈りの 時を 持ちたいと思います.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私が今から祈るお祈りを皆さんの心の中に刻み込んでください. 하나님, 저는 오늘 새로운 생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神様、今日私は新しいメッセージを受け取ります.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私は今まで因果関係の中に生きてきました.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良いことをすれば人に認められると 思って生きてきました.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悪いことをした者は罰を受けてそれで終わりだと思っていました. 세상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世の中はギブアンドテイクだと思っていました. 규칙을 잘 지켜야만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決まりを守ればうまくやっていけると思っていました. 이 시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この時間全ては理解できませんが, 오늘 들었던 이 새로운 생각과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今日聞いたこの聖書のメッセージを受け取りたいと思います。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왔다. 그 예수様도 나도 会いたいと思います.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恵みが 何かを 体験できるように 教えてくださ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私の心にいらしてください. 그 은혜를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その恵みを私も求めます.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これから 私の人生の主はあなただとなりますよ.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書かれた 神様の恵みの人生に私も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 이 밤에 예수님이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様, 私もあなたを信じます.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私のような者にもあなたの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様の皆を通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